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와 이영훈 담임 목사가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장에서 블레싱 홍콩을 주제로 홍콩 복음화 대성회를 인도했습니다. 성회에서 조 목사는 마음에 비전이 있다면 기적은 언제나 일어난다며 그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이루어주신다고 선포했습니다. 백석문화대학교가 제1회 백석문화대학교 총장배 고교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우리 땅, 우리 식품을 활용한 건강요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총 18개 고등학교 36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대상 수상자 천안여고 김한솔 학생 등 수상자들에게는 총장 명의 상장과 함께 총 160만 원의 장학금, 상품 등이 전달됐습니다. 애플린 스팟 올킬 크림으로 유명한 뉴이즈 컴퍼니가 한국 구세군에 3억 5천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기부했습니다. 뉴이즈 컴퍼니 이우성 대표는 200만 원으로 시작해 한 걸음씩 나아가 지금의 뉴이즈 컴퍼니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며 사회 환원 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대학원 석사과정을 개편해 세계선교대학원을 기독교와 사회대학원으로 바꾸고 평신도를 위한 석사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